로케이션에서 날 시간 좀 바꿀게요. 네. 자, 오션은 네, 바다입니다. 네, 이걸 클릭해 주시면 예, 지금은 예, 바다가 사용되는 것지 않은데 이걸 체크해 주시면 바다가 만들어지는데 자, 네, 물이 찼죠? 네, 아까 여기 깊숙한 부분에 물이 들어갔고요. 보시면 다 물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높이는 해수면인데 이걸 높여주면 물이 이렇게 가득 차게 되는 거죠. 낮추면 불이 약해지고. 네. 자, 물의 상태를 말하는 건데, 이건 뭐 파란 물, 뭐 이런 물. 네. 흙탕물, 파도. 네. 이런 것들 보시면 될것 같고. 자, 물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이제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건 이제 바다에 해당하는 거고. 네, 이걸 클릭하고, 네, 스컬프를 해서 땅을 네, 높였습니다. 이 높인 상태에서 위만 구멍을 좀 팔게요. 자, 여기다가 물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아이고. 동작이 조금 익숙치가 않네요. 아직. 네, 자, 여기다가 물을 채우는 건 어떻게 하느냐? 이럴 때 쓰는 게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모델링을 직접 해서 여기다 채운다거나 채워서 거기다가 물을 재질을 주는 거죠. 머트리얼에 가보면 쭉 내려가 보면 워터 물 재질이 있어요. 물 재질이. 근데 이제 이 재질을 적용하려면 오브젝트가 필요하겠죠. 오브젝트는 어딨냐면 볼륨에 가보면 워터라는 물 큐브가 있어요. 이 큐브를 이용해서 자,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네, 여기다 놓고 스케일로 바꿔서 얘를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됐죠? 네 또는 얘 말고 얘는 그냥 물 큐브인데 이걸 사용하신 게좀 제일 좋을 것 같고, 또 다른 방법은, 네, 퍼니처에 가보면, 네, 프레메터브의 기본 도형 있죠? 네, 기본 도형을, 네, 클릭을 해서 놓는데, 이게 좀 단점은, 이게, 네, 이런, 네, 이런 면을 갈 때, 이게 이렇게 면을 따라가다 보니까, 네, 잘못하면, 네, 수평이 아니게 돼요, 물이. 물은 수평이어야 되는데, 수평이 아니게 되니까 좀 조심해서, 이동을 해서, 스케일로, 이렇게. 네, 아까랑 뭐 똑같죠? 자, 이렇게 놓고, 여기에다가, 물 재질, 네, 물을, 네, 물을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입혀주시면 돼요. 됐죠? 근데 이제 이물 재질의 스케일 줄이면 조금 이제 잔 이렇게 잔 물결 네 이거 올리면 이제 좀 물이 출렁이고 이렇게 낮추면은 잔잔해지고. 오퍼시티는 투명도를 말하는 거니까 이렇게 낮춰주시면 좀 투명해지고요. 반사도 살짝 줄이면 조금 네, 이렇게 보정을 할 수가 있어요. 날씨 반응하는 거 얘기하는 거고 물의 컬러도 내가 살짝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됐죠? 네, 이런 것도 사용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뭐 조절할 수 있는 옵션이 많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물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네, 거의 1시간이 됐네요. 아, 좀 요점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뭐 세세하게 좀, 예,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요점만 정리한 뭐 영상들은 꽤 있으니까 그거 찾아보시면 될것 같고, 또 꼼꼼하게 뭔가, 예, 하나하나 만져보는 게좀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좀 지루하셨겠지만, 네, 뭐 그렇다고 이게 끝난 건 아니에요. 거의 지금 뭐 한 5분의 1 정도, 예, 본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스케치업을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인테리어 뷰를 좀 만들어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